어이, 어이, 내 눈깔이 그러는데 네가 범인이래. 근데 네 주둥아리는 계속 헛소리만 짓거린다. 그럼 당신 눈깔이 잘못된 거겠지. 좋은 거 보여주시네요, 첫날부터. 당신 뭐야? 머리, 가슴, 배, 삼등신 곤충비율. 그쪽이 황순범 병장일 테고. 마스크가 샤프하시네요, 민태영 검사님. 누구시죠? 지금부터 양시철 씨 변호를 맡게 될 로펌 H 윤지희 변호사입니다. 악수의 의미 아시죠? 내 손에 무기가 없다. 서로 물 흐리지 말고 페어플레이 한번 해보죠. 처음부터 얼굴 붉히지 마세요. 앞으로는 제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질 테니까요.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는 웃으면서. 윤지, 38살, 형사 전문입니다. 이 맞는 사건마다 의뢰 인의 범행 일체를 지워버려서 별명이 지우개랍니다. 이 윤지를 이코노미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끌어올린 게 바로 요거. 남근욱 케이스. 4년 전에 요 자식이 지역구 조직 부두목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현장에서 흉기까지 발견돼서 요 자식 지금까지 닦고 칼 들고 도망치는 목격자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뒤집었는지 알아? 그럼 남근욱 씨가 직접 피해자를 찌른 게 아니라 칼이 찔린 피해자를 보고 칼을 빼준 거래요. 그래서 흉기에 남근욱 씨 지문이 남게 된 거군요. 판결은? 남근욱 무죄. 근데 그렇게 유능한 변호사가 왜 양시철 변호를 맡겠다는 거래요? 그 정도 급이면 수임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. 돈도 안 받는답니다. 공짜예요, 공짜. 완전 로또 맞은 거지, 양시철이.